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네, 건강하시죠,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오늘은 아버님 집에 왔어요. 와이프 아빠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차모님? 장인어른. 장인어른? 아, 발음이 잘 안 나와서 오늘 아버님이 오리탕? 오리탕? 오리주물러? 네, 오리주물러 해준대요. 그래서 한번 같이 먹방 하려고요. 아버님, 이 오리는 어떻게 양념 하시려고요? 이거를 네. 오디 에키스라 네. 고추장이랑 네. 이렇게 양념을 넣고 네. 마늘, 양파 네. 넣고 네. 이제 섞어가지고 네. 네. 오리하고 이제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이제 섞는 거지 양념. 양념이 오리에 배이게끔. 맛있겠다. 그래. 잘해야지. 네, 네. 해주세요. 고추장? 고추장. 이거는 오디 에키스. 얼마 정도요? 조금 더. 됐습니다. 네. 네. 양파를 저걸 네. 손질해가지고 와가지고 양파 네. 넣고 마늘 넣고만 돼. 네. 양파를 넣고 주무르는 걸 맛있게 주무르면 더 돋보이지. 그래서 주물럭이지? 미리 얘기를 하지 내가 다 준비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나는 몰랐어. 아버님 이제 섞어도 돼요? 다 양념이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고 네. 한번 섞어. 그래가지고 네, 먼저 닭고기, 그 오리고기 넣어야 돼요? 이거 먼저 이거요? 한 다음에 양념은 양념대로 고기를 여기다 좀 네. 닦아 해놓은 거. 여기다 넣고 버무리고. 그러면은 그 양념이 비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갖고 해놓은 거 비. 이제 이리 넣고. 이제 고기를. 넣고 아, 그렇지. 내가 이제 요리사가 될 거예요. 버무려 주십시오. 네. 요리사가 될 거예요. 양념은 다 아빠가 하시고 네. 버무리기만 양념은 아버님이 해주고 어느 정도 이게 맛있을지 모르겠다.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야 하는데 아, 냄새가 지금부터 예. 맛있어. 아 색깔이 이제 그런 게 나은데 감입니다. 아까 비틀어. 울. 아까 들고. 네, 딱 비겼다. 이거 너무 신기해요. 완전 조그만. 조씨 옆에 서봐요. 나무. 조그만 나무인데 내 무릎도 아니에요. 무릎까지도 아니에요. 와, 두 개, 감. 와, 벌집. 벌집들도 있고. 뭐니? 저거 됐죠. 이거 상어 아니에요? 거울도 예쁠 것 같아요. 만약에 눈 올 때. 설경이, 설경이라고. 네. 이렇게 보면 완전 이거.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다.
와. 이 앞에도 이쁘지? 네. 와, 닭고기. 어? 짱뚜! 짱뚜야! 오? 오? 뭐야? 아이고! 뭐야? 와! 얼씨! 자, 조씨가 이제 해줄게요. 가자. 가자. 조식이 지금 방송 어? 강아지들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아, 임식이 지금 아 임식이 지금 임식이 지금 완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와우, 오리. 와, 진짜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와, 이제 다 요리가 됐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먹어볼게요, 아버님. 같이 맛있게 먹자. 와, 냠용이 대박이에요, 대박. 한국 와서 이런 오리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잖아. 자연과 함께하면서. 와, 아버님 같이 식단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식단, 오리 식단, 오리, 오리. 너무 맛있다. 우와. 우와. 진짜 좋다. 강아지들도 냄새를 맡았나 봐요. 고기 냄새 나니까. 물을 좀 줄여요. 와, 빨간 나무. 에이, 열려요. 동작도 빠르다. 저는 먹방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체격이 좋으면 뭐나 음식도 많이 먹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또 맛있다. 와, 맛있다. 와. 우즈벡에도 이런 요리가 있어요? 이렇게 주물럭 빨갛게 해서 먹는 거? 우즈벡은 오르게 있는데 이렇게 안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대박 날 것 같아요. 우즈벡에서? 네. 양념을 골고루 잘 넣고. 한국은 이렇게 고추장 양념 해가지고 먹는 음식들이 많아요. 매실이나 매실이나 오디 엑기스 이렇게 넣고. 아빠 원래 여기가 오디가 유명한가? 고창 복분자. 복분자? 복분자? 오디랑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 복분자 한 병 가져갈래, 술? 술 못 먹어요. 조금씩 한 모금씩 약이야.
한 병 줄게. 요리할 때 넣으면 되나? 그래도 되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볶음장하고 가져와서 요리할 때 좀 심어. 맞아. 그러면 닭요리고 소고기 요리고 좀 심어. 잘 익었다. 네. 잘 익고. 30분 정도, 30분? 40분 정도 기다렸어요. 진짜 잘 익었어요. 부드러워요, 고기가. 부드럽고, 양념도 잘 내고, 간도 딱 맞고. 네. 고기 안에 쑥쑥 들어갔어요. 양념이 잘 배였어. 저놈들은 지금 냄새 뿜기니까 다이하고 쳐다보고 있어. 틀림없이. 뼈 줘도 돼요? 아, 뼈 줘도 돼. 머리 뼈. 줘도 돼. 아, 큰 놈. 뜨거웠어. 근데 끊어서 죽는 게 안전하긴 해. 닭뼈는 위험하다고. 위험해, 죽어. 아빠한테 좀 질기겠다. 응? 괜찮아? 맛있어. 많이 안 질겨? 응, 다 익었다. 다 익었어. 사냥기 참 좋네. 근데 한국에서는 닭뼈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즈벡은 강아지들 그냥 다 준대요, 아빠. 닭뼈도. 안 돼, 위험해. 그냥 먹는 음식 다 줘요. 뼈도? 강아지한테 다 모든 거. 난 그만 먹을래. 먹어요? 나 지금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밥도 드셔야죠. 남편 김치 가져올 테니까. 아버님 집 와서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은 추억이 생겼어요. 그래. 고맙다. 잘 먹어주니까 고맙다. 이거는 안 먹어도 문제되는데. 아, 너무 맛있어요. 못 먹어도 문제되는데 잘 먹어주니까 진짜 고맙다. 와. 이번에 아빠가 해주신 거니까 다음에 네, 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 식으로 한번 요리해서 아빠 양꼬치 짜고 매콤은 나는 딱 맞을 것 같아. 볼 것도 없이. 아빠도 짠 거 좋아하시니까. 나 가지고 올까? 김치랑? 응. 이거 먹어. 네. 아니, 너도 먹어봐. 응, 나도 먹어. 아버님, 진짜 한 다리만 뗀 거예요? 한 다리만. 콩까지. 아버님이 지금 한 다리만 먹고 배불러대요. 제가 먹방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다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야. 이제 남는 거는 편하게 먹을게요. 밖에다가 넣었는데요? 여기다가?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 아, 밥그릇에 넣어달라고? 얘 이름이 뭐야? 짱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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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는 이름 뭐야? 장아. 장아? 장아? 아빠도 헷갈리시는데? 장아? 장아. 장아? 짱구 동생이네. 빨리 가. 여기다 놓아갖고 얘 이름이야.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예요? 장엔. 장엔? 오, 제일 이름이 멋있는데? 저리 가. 물라. 장엔. 맛있게 봐봐. 짱인 맛있게 먹어.
무섭네. 아버님, 오늘 너무 잘 놀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한국 와서 처음 먹었어요. 이런 맛있는 오리탕, 오리 음식. 그래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감사했어요. 다행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다음에 또. 네, 네, 아버님. 다음에는 더 맛있게. 네. 재밌게 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건강하게 계세요. 네, 또 올게요.